가려진 셔츠를 보면 분명 다르기 전과는 차이가 납니다.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2년 정도 사용하던 가성비 끝판왕의 샤오미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원래는 작년쯤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구입한 이후로는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잊혀지는 듯 하다가 얼마 전 와이프가 문득 스팀 다리미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이 샤오미 스팀 청소기였어요. 어? 우리 집에 있는 스팀 청소기가 다리미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스팀 청소기를 다시 끄집어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팀 청소기가 스팀 다리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요즘엔 샤오미 스팀 청소기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몇 가지 모델로 나뉘는 것 같던데 제가 구입할 당시만 해도 그냥 샤오미 스팀 청소기였답니다. 저는 당시에 대략 5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에 구입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살짝 가격이 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지금은 박스가 없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녀석의 구성품이었답니다. 꽤 많죠? 바닥 닦는 걸레나 연장관 같은 거는 딱 봐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눈여겨볼 녀석은 이거랍니다. 딱 보면 유리창 닦는 툴인 것 같죠? 맞아요, 유리창 닦는 툴. 와이퍼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스팀 다리미 기능이랍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와이퍼 같은 녀석을 이렇게 떼어내면 평평한 툴만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리미 툴이에요. 아 맞다, 근데 이 다리미 툴을 사용하기 전에 샤오미 스팀 청소기의 신박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가장 먼저 이 녀석은 스팀이 말도 안 되게 빨리 나와요. 전원을 켜자마자 10초 정도만 있으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20초 정도가 되면 스팀을 마구마구 뿜어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팀이 나오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물통인데 이건 사실 요즘 다른 스팀 관련 제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이런 거에 꽂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스팀 청소기 구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본체가 있고 물을 넣는 물통이 있죠. 물통을 꺼내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다시 끼워주면 되는데 이 물통을 자세히 봐주세요. 물통 안에 고무관이 있고 끝에 동그란 게 붙어 있죠. 이 동그란 무게추를 통해 물이 공급되는데 놀라운 건 이 고무관이 정말 부드러워서 물통의 방향과 관계없이 이 무게추가 항상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중력에 의해서 항상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 무게추도 항상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속에 잠겨있게 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요? 설마 저만 감동한 건 아니죠? 에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띄진 않지만 실사용에서는 아주 유용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스팀 다리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팀 다리미는 이 연장 호스를 통해서 사용하면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힘도 세고 촬영하기 편하게 청소기 본체에 이렇게 바로 꽂아서 사용해 볼 거예요. 이 셔츠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구겨진 녀석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벅벅 구겨놨답니다. 확실히 꼬깃꼬깃 구겨진 셔츠 맞죠? 이젠 청소기 전원을 꽂고 여기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방금 전에 테스트를 하느라 이렇게 바로 치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스팀이 나오는데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원을 켜고 20초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스팀이 나오는 게 보이면 구겨진 셔츠에 대고 천천히 문질러줍니다. 말은 문질러준다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옷감에 갖다 대고 쓸어내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 다리미처럼 힘을 줄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힘을 주는 것보다는 옷감을 잡고 살짝 잡아당겨주면서 다림질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각보다 잘 다려지죠. 보시는 것처럼 옷걸이에 걸어놓고 자연스럽게 몇 번 문질러주면 주름이 이렇게 금방 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가까이서 살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다림질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림질을 안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보시는 것처럼 스팀 다리미는 일반적인 다리미만큼 옷감을 완벽하게 다려주진 못해요. 하지만 바쁜 아침에 꼬깃꼬깃한 셔츠를 3분 만에 대충 다림질해서 입고 나갈 정도로 만드는 데는 충분히 쓸만한 녀석이랍니다. 물론 스팀 다리미도 테크닉이 좋거나 다리미 판 위에 놓고 정성껏 다리게 되면 일반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이 깔끔하게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면 스팀 다리미보단 일반 다리미가 더 낫겠죠. 다려진 셔츠를 보면 분명 다리기 전과는 차이가 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입고 출근할 수 있을 만큼의 셔츠 딱 이 정도랍니다. 제 와이프도 한번 써보더니 만족스럽다네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는 스팀 청소기를 안 사도 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있어요. 다만 와이프는 호스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데 조만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살짝 개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팀 다리미 모드는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청소 노즐을 활용해 볼 건데 이건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부분이라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청소하는 모습을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스팀 청소기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선 청소를 해도 해도 끝없이 청소를 해야 되는 렌지 후드를 닦아 볼게요. 렌지 후드는 스팀 청소 툴로 직접 이렇게 닦아줘도 되지만 기름때가 워낙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닦다 보면 렌지 후드를 닦는 것보다 스팀 청소 툴을 씻어주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청소할 부분에 이렇게 스팀을 뿌려주면서 별도의 걸레로 닦아주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역시 스팀이라 기름때 제거하는 용도로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닦는 김에 가스레인지도 한번 닦아봐야겠네요.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어떤 분이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청소를 못해서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간혹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꾹 참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래? 아무튼 스팀으로 가스레인지를 닦다 보니 대부분의 기름때는 나름 잘 지워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잘 안 지워지는 얼룩들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가스레인지 청소용으로는 스팀 청소가 만능은 아니네요.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럴 땐 알코올 묻힌 매직블럭이 최고예요. 매직블럭에 알코올을 이렇게 적셔준 다음에 슥슥 닦아주세요. 힘도 안 들고 그냥 슥슥 문질러만 주면 금방 깨끗해진답니다. 알코올이 증발되고 나면 군데군데 살짝 남아있는 얼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그냥 걸레로 몇 번 더 닦아주면 깔끔하게 없어져요. 이 은색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쉽게 닦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스팀 청소기는 대청소를 할 때에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돼요.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는 청소 용도보다 다리미로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